아, 좀만 기다렸다가 먹으라니까. 편집 다 하고. 오빠 편집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좀만 한 이 떡도 넣다. 20분만 기다리면 끝났는데 20분? 굳이 그걸 빨리 먹어야 돼? 나는 그거 하려고 했지. 지금 10시까지 바뀌었잖아, 영업시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했지. 뒤늦게 말하면 어떡해. 갑자기 떡볶이를 왜 만들어? 응? 유튜버들 보다가 다 떡볶이를 먹냐? 나 아직 편집 다안 했어. 좀만 기다려. 그러면은 많이 먹지 마. 한 입만 줘봐. 나한 입만 먹고 갈게. 이거 케첩 넣는데? 왜? 또 누구 그냥 거 맞냐 너? 한번 넣어봤어. 아, 뭐야. 아. 어때? 맛있네, 맛은 있네. 뭐 들어갔는지 말해줄까? 아니. 한입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야장아, 미용해갖고 지금 이뻐, 되게.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어우. 요즘에 미용값 올랐어. 나 너무 놀랬어, 어제. 이거 그, 가위컷이잖아. 근데 우리는 가위컷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아, 근데 8만 원이라고 해서 나 놀랬어, 좀. 이뻐. 이거 사놓고서는 빨래거리로 쓰고 있네. 너 지금 나 이거 하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 사놓고? 아니, 왜산 거야, 저거? 쉬는 날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온지한 일주일 넘었잖아. 한 번도 하는 걸못 봤다고, 근데. 적응이 안 됐어, 아직. 뭘 적응이 안 돼? 해야지 적응되지. 한번 해볼까? 아니, 나는 사실 있잖아. 이게 뒤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탔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좀 위에 앉아서 타는 느낌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타는 게 좋단 말이야. 그렇게 이거는 하면 운동 안 돼. 되거든? 오빠 해봤어? 자전거 한 번도 안 해봐. 타봤으면서. 근데 난이 자세가 싫다고, 나는. 이렇게 하는 자세가 싫어.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이게 너무 근데 그거 불편해. 의자 제일 내린 건데? 그래도 좀 불편해. 이렇게. 너가 그거는 짧아서 어쩔 수 없어. 그럼 나만한 사람들은 못하냐? 다 타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한칸더필수 있잖아. 그럼 다리가 안 닿지. 의자랑 그래서 멀어져서. 틀린 거지. 다리가 안 닿아가지고. 안 닿다기보다 좀 불편해. 야, 짜장아, 엄마 뭐 하냐? 이거를 팔아야 되나? 다시? 뭘 팔어? 누가 사 그거를? 왜? 한번 나섰는데 지금 처음 탄 건데. 내가 할게 냅둬. 오빠 빼고 타야지. 나 지금 타면은 부셔지지? 그것도 같이 꼬무줄. 오늘은 쉬는 날이야. 있잖아. 헬스장 선생님이 줬는데 이게 걸어서 운동할 데가 없어. 아, 그냥 다리를 잡고 하는 거야. 발에 껴서 이렇게. 아니거든. 이렇게 어디 걸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 밟아봐봐, 발. 이렇게 하라고? 아니, 두개 다, 두 발로 다 밟아봐. 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던데? 위로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막 위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쫙, 목뼈 이렇게 쫙, 이렇게? 해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운동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때려치고 그냥 오케이, 치킨이나 시켜 됐어. 먹자. 오빠가 시켜야 되잖아. 그거 하나만 시키면 돼? 다른 것도 빨리 말해. 두 번은 없어. 한 번에 시켜야 돼. 난 육회 먹고 싶은데, 육회. 육회와 치킨? 안 맞지, 그건 좀. 전혀 맞지 않지. 아니, 근데 나도 저번에 육회 비빔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 오빠한테. 육회 비빔밥 먹방 찍자고 내가 그랬잖아. 육회 괜찮잖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육회는 시키면은 되게 조금 주지 않아? 그치? 나 혼자 다 먹지. 야, 가까이 와봐, 한번. 되게 뭘? 이쁘게 나오는 것 같다, 약간? 봐봐, 가까이 와봐. 싫어, 나 세수도 안 했다. 머리도 와봐, 안 좀만 가까이 와봐. 감았어. 조금만. 아니네, 뒤로 가, 다시. 저 진짜 화장 안 했어요. 제가 그거 긁어볼까요? 왜 긁어? 뭐 하는 거야? 내가 쌩얼인 척 한다고 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난때 긁는 줄 알았는데, 때. 그러니까 여기 비비크림이 긁히나 지금 확인시켜주는 야, 거예요, 아니라 난때 지금. 나오는 거 그런 줄 알았어. 때 보여주려고. 진짜? 내가 시켜줄게, 새로 산 핸드폰으로. 이거 봐, 핸드폰 바꿨어요. 일로 바칠 거야. 이거 봐, 핸드폰 바꿨어요, 지금. 이거 뭐지? 갤럭시 22 22 플러스야. 플러스래요. 나는 그냥 일반 모델 살라고 하니까 손이 너무 커가지고 안 돼. 등치도 이거 크고 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마트 구경 갔다가 샀어요, 이거 봐 또. 문제 있죠? 핸드폰 엄청 커, 이거. 네, 여보세요. 나한테는 엄청 크지, 그지? 아,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던 Z 그 플립 있잖아요. 그거 당근마켓에 팔았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다가 편집 늦게 시작했지. 그 늦게 끝났지.
왔어, 짜장아? 음식 왔어?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강철 부대. 어? 강철 부대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서 먹을까? 이거 보면서? 아무튼 탈락 안 돼가지고 소란하게 불었다. 왔다, 왔다. 짜장, 안 돼. 그 냄새를 쿵쿵 맡아. 그치? 와우. 맛있겠어. 이거 내가 시킨 거야, 타코와사비. 추가한 거 같아. 오빠 좋아하잖아. 치킨은 근데 많이 닫았더라, 문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왜 닫았지? 몰라. 야, 여기에 집중하라고. 브이로그잖아, 지금. 너 TV 보러 왔어? 왜 지금 저기 하는 거야? 나는 첫 잔 쏘네. 팔목을 돌리래라. 나는 그냥 소주. 야. 한 번만 먹어볼게. 야, 짠. 짠. 열 받았디야, 짜장. 이거 근데 지금 신기한 거는 우리가 영상 찍을 때 있잖아. 먹방 찍을 때는 잘 안 그래, 그지? 근데 이렇게 막 TV 틀어놓고 막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 그치? 사장이 아까 뭐 줬지 않았어 근데? 아예 밥도 먹었어, 사료도. 사료도 먹고 아까 간식도 주고. 산책 갔다 와가지고 배고픈가 봐. 그거 한 그릇 뚝딱 해서 다 채우는 거야. 야, 이거 누가 못 먹는 거야? 이거 비빌게. 나 너무 많이 비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여기만 비벼서 먹어. 여기만 이렇게 할 건데? 나 그냥 먹을게, 여기는. 어메 어메, 김이 왜 이렇게 작아? 청양고추랑 이거 넣자, 그냥 여기다가. 스탑. 짜장 열받았어, 지금 열받았어. 짜장이 짠! 아우, 맥주 되게 시원하네.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일부러 내가 구성한 거야. 살 안 찌게 구성한 거야. 육회, 타코와사비. 살 안 찌는 거 맞아? 최대한 안 찌는 구성. 육회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 오빠가 또 육회를 좋아하잖아. 아 근데 요새 안 먹었었잖아. 이게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회는 좀 먹었는데 그지? 이거 배 하나 줘야지. 됐다. 야, 배 먹어. 앉아. 손. 안 돼. 기다려. 배 하나 먹기 어렵다. 먹어. 그냥 주지 저렇게 좀. 저렇게 계속하잖아? 그럼 승질나서 짖잖아 얘. 안 돼, 이제 그만. 어? 짖으면 지면 안 돼. 학습 잘못돼가지고. 짖으면 주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응. 근데 얘 교육 내가 다 시켰잖아. 알지? 알아볼라? 나도 시켰던 것 같은데? 나 안 시켰나? 진짜 손, 뭐 화장실 들어가고 오줌, 심지어 변, 배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제가 했어요. 나는 뭐 했냐 그럼? 오빠는 내가 교육 시켜놓으면 오빠가 그거를 했잖아. 써먹었잖아 그냥. 그냥 써먹기만 했지. 안 돼! 지는다고 주는 줄 알아! 지금 말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치? 제가 주말에 결혼식장 갔다 왔거든요.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 결혼식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 먹방하는 다른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는 사이는 아닌데요. 보긴 봤는데 다른 다 분들 날씬해? 다 너무 날씬해. 실제가 훨씬 날씬해? 실제도 날씬해. 그래? 너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실제가 날씬하다는 생각 아니 다른 있어. 분들이 나는 아는 분들이 없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해주는 건 못 들었는데 나는 광고 찍으러 가거나 그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더 예쁘다 그래 영상보다 훨씬. 아 또 카메라 켜니까 또 아 그거 맞잖아 근데 그게 그런 거 아닐까? 여기서 너무 추리하게 나오니까
이뻐 보이는 효과를 가지는 거 아닐까? 그지? 보통 때 너무 그렇게 안 다니니까? 근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맞지? 그게 낫지. 응. 근데 너무 말라서 좀 당황했어? 나는 솔직히 마른 건 아니잖아. 옷을 어떻게 가리고 말이야 커버를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진짜 다 날씬하더라. 거기 갔다 오는 나 진짜 운동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자전거 저거 진짜 타는 걸 못 봤다니까? 아무도 안 타긴 했지? 지금 저거 10일 정도 됐어 우리 집에 온 지. 아 근데 왜 집에서 운동하려고 운동할 맛이 안 나가? 사람들은 유산소 한 시간씩 잘 타던데 나는 왜 그러면 앞에다가 거울을 갖다 줄게 거울. 거울 치료. 근데 나는 있잖아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배를 보면 운동을 해야겠다 말이잖아. 근데 나는 아우 씨 열받아 이러고서 나는 더 뭐 먹는 걸 찾는 것 같아. 아우 짜증나 이러면서 먹는 걸 찾아. 스트레스 받아갖고? 얘는 어떡하냐 지금?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짜장이 간식 안 준다 하잖아. 원래 간식이나 사람들 먹는 거를 주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짜장이를 위해서 안 주는 건데 하나만 더 줄게 배. 좀 너무 불쌍하게 본다 야.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준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상 얘가 4.5kg인데 4.5kg면 얼마 안 되는데 간식을 너무 많이 주면 사실상 안 좋아요. 밥을 안 먹어요. 다 제가 짜장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짜장이에 그거잖아요. 7년차 아 7년차라네. 생각해보니까 2월 18일 날이 7주년이었다? 지금 22일이잖아. 지났어 4일이. 나 그래서 7주년이라고 나 7년이라고 말이 나온 건가? 아니 짜장이도 7년째야. 7살이야 지금. 뭔 소리야. 6년째인가? 5년 넘은 거지 5년. 그러니까 6년째야 6살이야 짜장이. 뭔가? 6년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7월달이 6년이야 7월달이 그지? 그러니까 아직 안 됐지. 어. 우리 7주년이 뭐 차에 지났어 지금. 뭐 했냐 그때? 집에 있었던 거 같은데 그냥? 일했다. 아 영화 찍었어. 아니 그 뭐야 엄격한 관리자. 엄격한 관리자가 그래도 되는겨? 아 근데 일할 생각에 그 다음날 결혼식장 가야 되고 하니까 생각을 아예 못 해버렸네. 일 횟수를 채워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 생각만 했네. 아니 결혼식장을 며칠날 간 거지 우리가? 일요일날 갔는데 토요일날은 일하고 갔잖아. 짜장이 저거 괜히 저걸로 간식 끌려고 하는 게 지금 지 인형 갖고 와갖고. 진짜야? 나 좀 말아 이거 아니야. 오빠 아니 7주년 지났다고. 아니 너 저기 애플워치 사줬잖아 애플워치. 아니 그게 있잖아. 기념일 네 개를 한꺼번에 합쳐버리냐 그거를? 연말 겸 크리스마스 겸 생일 겸 생일 겸 7주년 회지역까지 합쳐 그냥. 아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러면 애플워치를 그러면 10만원씩 나눠서 쪼개 쓰고 하고 있냐? 어,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래서. 없어. 근데 왜 그러냐고. 말이 그렇다. 민망하게. 기상청 사람들 한다. 어 나 그거 좋아해. 나 드라마 진짜 안 보는 거 없지 않냐? 저는 드라마 보는 거 솔직히 하나도 없거든요? 넷플릭스로 나중에 뜨는 거와 뭉쳐야 찬다 그리고 에로부부 금쪽같은 내 새끼 그거만 딱 보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나는 요즘에 넌 약간 문제 있는 거 고치는 거 좋아하더라고. 약간 문제 있는 거 에로부부는 약간 그런 거 하여간 그건 고칠 수 없어. 뭐 실화탐사대 이런 거 있잖아. 어 실제 상황 이런 거 나는 그거 좋아해 요즘에. 트레이서 재밌던데. 아 그 세금 내는 거? 어 오빠는 드라마 다 봐요. 모르는 게 없어. 짠. 왜 한번 찍어본 걸까? 그걸 뭘 찍어먹은 거야 지금? 여기. 근데 오빠 짜장이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양념이 돼서도 치킨을 알아. 치킨 예, 치킨을 좀 환장하잖아 약간. 평소에도. 짜장이 지금 미용이라고 엄청 이뻐 지금. 지금 완전 리즈야 리즈. 육회 비빔밥 해먹고 싶다 야 갑자기. 맛있겠다 그지? 고추 하나 넣었고 그지? 참기름 넣었고. 비벼버릴까? 비벼버릴까? 하나만 딱 비빌까? 상추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추도 때려넣고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니까 대충 그냥 툭툭툭툭 넣으면 되잖아. 이러고 손맛으로 그냥 먹는 거야. 다시마도 넣으라고? 조금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오우 맛있겠다. 짠짠
찾아내봐. 애교 또 떠네, 애교. 아. 상추가 근데 많았었네, 집에. 이거 말고 완전 초록 색깔의 상추 있지? 응. 그것도 있어, 한 편. 맛만 있구만. 맛있어. 나한테는 약간 싱거운데. 응? 맛있지? 응. 맛만 있네.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심심하니 맛있어, 심심하니. 그렇게 심심하진 않은데? 이거 먹어서 그래, 오빠가. 상추 좀 작게 넣지, 좀. 그냥 먹으래잖아. 잔소리하지 마, 그냥 먹으래? 그래. 해주면 그냥 먹어야지. 야, 오늘 먹다가 끝나네, 브이로그. 오늘 나가질 않아가지고. 나 오늘 하루는 집에 와서 짜장이 산책 좀만 해주고 들어온 게 끝이야. 이거 보고서는 이거 먹고. 죄송합니다. 밥풀 입에서 나갔어. 아, 나 그 얘기 해주고 싶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오빠랑 차 타고 오다가 공사하는 걸 보고서는 어, 나 저거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 이랬는데 그날 보니까 회색인 거예요. 이렇게 다 지워져 올라가니까 어, 나 저거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오빠가 회색이라고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늘색이냐고 이런 거예요. 난 그렇게 보였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오다가 갑자기 이 오빠가 오면서 색깔 있는 거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색 보고 너 저게 무슨 색으로 보여? 그래갖고 내가 일부러 장난치려고 저 주황색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빠가 어?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아파트랑 차 색깔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계속 조금 틀리게 말했어요. 갑자기 이 오빠 차를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나보고 나 너 지금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핸드폰을 막 뒤져 뭐해? 막 이럴까 이거 색깔 테스트를 해야 된다면서 저보고 병원 가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병원 가려고. 아니 오빠 장난이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 장난이냐고. 갑자기 거기서 그럼 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면서 주황색, 아, 하늘색 다 말하니까 자기 진짜 무서웠다고 소름 끼쳤대요, 저보고. 웃기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소름 돋았던 거지. 6, 7년을 만났는데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때.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뻐 속으니까. 내가 다 먹었다, 비빔밥. 응? 난 4번 먹었어, 4번. 근데 물릴 때 따랗게 바꿔서 먹으면 괜찮겠다. 오빠, 갈가보에서 소주 더 갖고 오게 하자. 그만 먹어, 소주. 한 번 더 먹을게. 응, 그럼 볼게. 카메라 안 끄고 갖다 준다고 하는 거지, 지금? 어, 카메라 꺼야지. 아~ 7년 차면은 보면 따갈거든요. 잠깐 척 하는 거야. 짠. 요거만 먹고 끝내자. 짠. 어, 한 명만 먹고. 응. 아, 이거 재밌는 거 좀 틀어봐. 재밌는 거 안 해. 켜봐, 한번. 저 뭐야? 뭐를 하라는데, 저기? 스마트 기기 연결하래. 코딱지를 해봐. 코딱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 꺼, 그냥. 어떻게 끄는 거야? 넷플릭스.